자, 이번 과에서는 본격적으로 노래를 위한 코드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3개를 배울 거거든요. 3개를 배울 건데 세븐스라는 느낌의 코드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뭐 C 코드면 C, D 코드면 D, 뭐 G면 G 이런 식으로 메이저 코드들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 치기 쉬운 노래들, 치기 쉬운 노래들을 먼저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븐스 코드에는 운지도 좀 쉽고 그리고 개방현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운지 않은 줄을 개방현이라고 그러는데 개방현들의 울림들도 좀 재밌게 살 수 있어가지고 세븐스 코드로 시작하는 노래들을 먼저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가 제일 처음에 배울 코드가 A7 그리고 D7 그리고 E7 요 세 개를 가지고 노래를 한곡 불러볼 건데요. 노래는 자우림의 Hey Hey Hey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표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표는요, 일단 기타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이 그림 그대로를 그냥 그려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배울 A7 2번 플랫에 4번 줄, 2번 플랫에 2번 줄 이 두 줄만 움직이면 되는 코드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점을 두 개 찍어놓은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코드는 A7입니다. 2번 플랫에 중지로 2번 플랫에 4번 줄 그리고 2번 플랫에 2번 줄 A7이고요. 그 다음은 D7이에요. 1번 플랫에 2번 줄, 2번 플랫에 3번 줄, 2번 플랫에 1번 줄. 이 모양이 D7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E7. 1번 플랫에 3번 줄, 2번 플랫에 5번 줄. 이런 식으로 코드가 3개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해볼 건데요. 중간에 우리는 이 리듬 안에 다운스트로크 1, 2, 3, 4 안에서 이 코드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은 끊기는 거고 노래가 끊겨버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코드 체인지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부분들을 제일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부분적으로 나눠서 제가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일단 A7에서 D7으로 갈 때는 이 손가락 두 개 있잖아요. 중지와 약지 둘을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한 세트를 보고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손가락으로 1번 플랫에 2번 줄을 움직여 주는 거죠. 그래서 연결 지켜보면 구간 같은 거 정해주고 미리 나오는 손가락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들부터 천천히 빨리 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탁탁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시도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